오늘은 저에게 참 많은 게 달라진 하루였습니다. 일단 출근길 풍경이 그랬죠. 아름답게 지던 노을 대신 조금은 더 차분하게 느껴지는 까만 하늘이 보였고요. 아직은 낯선 11층 스튜디오도 새로운 사람들도 저를 살짝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늘 한결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이름으로 만나든 기꺼이 반겨주시고 일상을 나눠주실 여러분에 대한 믿음, 그 따스한 마음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또 든든합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여기는 그대의 밤 정혜비입니다. 10월 16일 월요일 그대의 밤 정혜비입니다. 첫 곡은요, 네, 브라운 아이드 소울 그대의 밤 나의 아침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매일 저녁 6시 5분에 네, 정혜비 LP 카페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하루 사이에 참 뭐가 많이 네, 달라졌습니다. 네,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대로 있고 네, 여러분들도 그대로 거기에 계신 건데 뭔가 좀 뭔가 마음의 결도, 뭐 느낌의 결도, 뭐 감성의 결도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SBS 러브 FM 가을 개편을 맞이해서요. 오늘부터는 매일 밤 8시 5분에 그대의 밤 정혜비입니다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 SNS에 글만 올리는 SNS에 개편을 하면서 뭐 시간을 옮겨보는 일, 그리고 뭐 나를 또 새롭게 하는 일, 이 또한 나를 사유하는 여행, 뭐 이런 글귀를 적었는데요. 네,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또 추억의 한 페이지를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뭐 사실 시간하고 프로그램 제목이 달라져서 뭔가 거대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네,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건 네, 변함없습니다. 김규희 씨 반갑습니다. 크크크. 저 6시부터 옆뒤 찾았어요. 옆뒤에 이사를 축하드립니다. 그러게요. 어쩌다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규희 씨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강지선 씨 옆뒤 오늘부터 다시 1일이네요. 반가워요 하셨는데 저 그러면 라디오 그 다시 1일부터 SBS가 저기 쳐지는 건가요? 네. 저도 이렇게 그 뭐야 그 손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이렇게 몇 년 동안 해야 되는데 LP 카페에 떠나 1년 반 동안도 쳐주시나? 네. 네, 사장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좀 같이 합산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나이가 드니까 약간 그런 숫자에 예민해져요. 네. 예전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1년 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또 자 새롭게 또 누구하고는 또 1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 1일로 칩시다. 네. 오늘 또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에는 진짜 처음으로 오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일로 할게요. 약속해줘.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무튼 1일. 김인호 씨. 8시로 이사 오셔서 이제 더 여유롭게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옆뒤 반갑습니다. 아,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조하나 씨가 프로그램 소개를 보니 감성 힐링 라디오라고 되어 있네요. 느낌이 좋아요. 환영합니다. 옆뒤 하셨는데 누가 누구를 환영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제가 8시로 갑자기 제가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시는 거 맞겠죠?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자, 그대의 밤 정혜비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35 아시죠? 유료 문자고요. 고릴라 네,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네, 웬만하면은 보는 라디오는 뭐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나오는 모니터를 보니까 아,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요. 함께해 주시고요. 고릴라 어플에서 보는 라디오 클릭해 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또 음질도 깨끗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그대의 밤 정혜비입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새로운 프로그램 제목을 네, 저와 제작진 모두의 만장일치로 정하게 됐거든요. 네. 그대의 밤을 줄여서 그 밤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 것도 네, 이렇게 편하게 입에 이렇게 잘 붙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밤도 네,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뭐 어떻게 불러주시든 네, 그냥 들어만 주셔도 참 감사하죠. 자, 그리고 뭐 저도 익숙해지기까지 뭐 살짝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참 적응이 빠른 인간이라 네, 잘 적응할 것 같습니다. 0585님, 옆뒤 새로운 모습으로 뵈니 더더 좋으네요.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네. 원래 괜찮았어요? 네. 저는 회사 일이 많아 야근 중이에요. 사무실에서 조용히 혼자 보라보고 있는데 너무 좋으네요. 쭉 애청자 할게요 하셨는데 아, 이런 게 또 새롭게 되게 감사합니다. 네. 참 우리가 익숙해지면 당연한 줄 알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6시에 있다가 또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로 오늘 이렇게 첫날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멘트가 참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확 와닿아요. 애청자 할게요란 말. 네. 0585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주시할 거예요. 네. 2685님은 쌍둥이 육아에서 옆뒤 팬인데도 LP카페에는 문자 한번 못 보내고 늘 청취만 했었거든요. 시간대 옮기니 퇴근한 남편이 애들 봐줘서 저도 문자를 보낼 수 있네요. 그리고 오늘 독감 때문에 온몸이 힘들었는데 10시까지 여기서 푹 쉴게요 하셨는데 아유, 잘 쉬셔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아직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감기가 걸려서 거의 한 달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초기에 잡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초기에 좀 더 많이 쉬어주고 좀 그랬어야 되는 건데 네, 괜히 저를 너무 과신하다가 좀 혹사시켰더니 어우,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2685님 좀 편안하게 음악 깔아드릴 테니까 면역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좀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같이 듣겠습니다. Morton Harkett, 네, Can't Take My Eyes Off You. 네, Morton Harkett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의 밤 청취자 여러분. 락 레전드, 락전 김종서 씨 매니저 정주영 실장입니다. LP카페에서 첫 인연을 맺고 만나면서 정말 멋진 가수라 생각한 정엽님, 젠틀하고 품격 있는 멋진 발라더 정엽형님, 이제는 8시부터 10시 감성을 자극해 주세요. 네, 종서형님, 우리 실장님인데요, 주영아 땡큐. 고맙습니다. 참 사회생활 잘하는 친구예요. 네. 정영님 씨가 옆뒤 목소리가 들려서 또 6시인가 착각했네요. 오늘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채소 사다 씻고 청소하고 밥 먹었을 뿐인데 하루가 다 갔습니다. 마트에서 너무 걸었나 봐요. 발바닥이 아파서 조격해야겠어요. 하셨는데 발 건강이 진짜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네. 20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거 참 신경 써서 네, 챙기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그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나면 이렇게 머리 말리고 그럴 때 발바닥에 이렇게 코르크로 된 이렇게 공 있어요. 되게 딱딱한 그걸 뭐라 마사지 볼? 네, 그걸 항상 이렇게 발에다 굴립니다. 네, 네. 건강을 생각할 네, 많이 생각할 나이죠. 그럼 되게 좋아요.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마사지 볼 뭐 아니요, 또 좀 그런 비슷한 걸로 딱딱한 걸 이렇게 발 계속 마사지하면 네. 아, 나 이렇게 되게 아저씨 같네. 하은지 씨가 오늘 산책 가려다가 생각해보니 옆뒤에 새로운 라디오 1일차여서 산책 패스했습니다. 크크크크. 아기들 때문에 나가서 라디오 들으며 여유 부릴 수가 없거든요. 집이 최고셨는데 고맙습니다, 은지 씨. 자, 준비된 노래는 BMK의 물들어인데요. 네. 이제 온 세상 네. 저녁 8시는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로 좀 물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네. 들을게요. 2부에서는 여러분에게 선물 제작진이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어떤 선물일지도 궁금한데 정말 개업 선물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떡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그대의 밤 정혜비입니다. 정답도 노래도 선물도 아주 빠르게 당일 배송해드립니다. 매일 찾아가는 선물 배달 타임 퀵서비스 퀴즈쇼 퀴즈쇼 바로 드림. 좋은 노래도 듣고 퀴즈도 풀고 덤으로 선물까지 받아가는 시간이죠. 물론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제가 선물로 미리 집으로 지불해뒀으니까요. 여러분은 그저 편안하게 받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코너 퀵서비스 퀴즈쇼 바로 드림 지금부터 함께 할 텐데요. 사실 저도 이 코너가 오늘 처음이잖아요. 네,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건지 감이 안 와가지고 제작진한테 물어봤더니 노래와 관련이 있는데 관련이 없는 퀴즈다 라는 굉장히 알쏭달쏭한 얘기로 네. 저의 마음을 좀 괴롭혔는데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저도 아직 모르겠지만 이럴 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일단 한번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자, 처음 들으실 곡은요 넥스트의 도시인입니다. 이 노래는 이런 가사가 나오죠. 한 손에 휴대전화 허리에 삐삐 차고. 야, 이 노래 오랜만이네요. 이 노래가 90년대 초반에 발매된 노래니까 이때 한참 삐삐 네, 쓰는 분들 많았죠. 네, 저도 당연히 허리에 차고 다녔었죠 한참. 삐삐를 한 번이라도 써본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당시에 이제 숫자로 된 암호를 많이 보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빨리빨리는 파리파리, 뭐 7942, 뭐 친구 사이. 저는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I miss you. 네. 이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이게 그 숫자가 좀 복잡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사랑해를 뜻하는 암호는 뭐였을까요? 자, 1번 486, 2번 586, 3번 686. 네. 뭐 대충 좀 감이 오시죠? 네. 문자 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정답 맞춰 주신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 드리겠습니다. 넥스트입니다. 도시인. 네, 넥스트의 도시인 듣고 왔습니다. 퀵서비스 퀴즈쇼 바로 드림 네, 함께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문제였죠. 보기 중에 삐삐 암호로 사랑해를 뜻하는 숫자를 맞춰주시면 됐는데요. 정답은 1번 486이었습니다. 아, 오랜만이죠. 참 이런 아기자기함과 로망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I miss you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니까 1771-55400 네, 요거 뭐 지금 굳이 제가 얘기한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겠죠? 네. 그래도 I miss you였어요 이게. 네. 참 뭔가 유치하면서도 낭만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자, 커피 쿠폰 받으실 세 분 제가 뽑아드립니다. 신정원 씨 정답 1번 그냥 사랑해는 486 그리고 012486 하면 영원히 사랑해 어떠랬죠? 크크크. 아, 추억 돋아라. 네, 우리 뭐 다 추억 먹고 사는 거죠. 3803님은 정답 1번입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 삐삐 참 많이 보냈었어요. 486은 정말 평생 못 잊을, 네, 못 잊을 번호죠. 정답 맞추셨고요. 김유건 씨도 1번 486. 누나가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하고 삐삐만 보내서 엄마가 망치로 삐삐를 부순 추억이 떠오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세 분 네, 커피 쿠폰 네, 보내드릴게요. 저는 네 삐삐 하면은 예전에 막 그 어디 이렇게 그 랜드마크가 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만남의 장소가 하나씩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꼭 항상 필수 조건이 공중전화였어요. 왜냐하면 안 오면 또 다시 삐삐를 쳐야 되니까. 그래서 다 공중전화에 줄 서 있고 옆에는 다 사람들 서로 기다리고 있고 네,
그런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풍경이 없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적응이 안 되는 효과음입니다. 드르릉 벼르렁. 자, 좋네요. 자, 두 번째 노래,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잔나비라는 그룹명이요, 멤버가 모두 92년생 네, 잔나비띠라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네, 참고로 저는 비암띠입니다. 네, 뱀띠. 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잔나비는 이것의 순 우리말이고요. 이게 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오랑우탄, 2번 원숭이, 3번 고릴라. 네, 이제 뭐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네. 자, 문자번호 샵 1035 유료 문자,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답 맞춰주신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잔나비예요. 가을밤에 든 생각 같이 들을까요? 네, 이분들은 92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데뷔를 92년에 했죠. 자, 노이즈의 너에게 원하는 건이 흐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문제 드립니다. 잔나비는 이것의 순 우리말이고요. 이것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오랑우탄, 2번 원숭이, 3번 고릴라. 자, 노래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셔야 돼요.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네,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네. 이 시간에 듣는 너에게 원한 건, 네. 뭔가 묘하게 되게 달콤하네요. 자, 퀵서비스 퀴즈쇼 바로 드림. 네, 오늘의 두 번째 문제였죠. 잔나비는 어떤 동물의 순 우리말 이름인지 맞춰주시면 됐는데요. 정답은 2번, 네, 원숭이였습니다. 아, 고릴라 오랑우탄. 네, 틀릴 수 없는 보기를 드렸는데 네, 세 분 제가 뽑았습니다. 전진홍 씨가 2번 원숭이입니다. 저 아내 그리고 쌍둥이 두 아들도 모두 원숭이 띠인 원숭이 가족이에요. 원숭이 가족이라니까 묘하게 웃기네. 네. 축하드려요, 원숭이 가족님. 네. 이채사원님께서 이번 원숭이, 저는 80년 잔나비띠입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저보고 80년대에도 애가 태어났어? 이러는데 참고로 남편은 79년생 양띠입니다. 크크크크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아저씨들이 많이 하는 멘트예요, 그거. 저도 그래요. 이은주 씨는 2번 원숭이. 옆뒤 내일 부장님께 결제 드릴 서류가 많아서 야근하며 듣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음악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네, 세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퀵서비스 퀴즈쇼 바로 드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덕화 씨가 네, 저 오늘 옆디가 제가 감히 어떻게 권은비 씨와 맞서겠냐며 저도 중간에 시간이 나면 권은비 씨 라디오를 들을 생각이다 라고 하신 기사 봤습니다. 또 제가 브라운 아이드 소울 리더인데 나우 씨가 나와서 라이브를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신 것도 보고 빵 터졌습니다. 크크크 기대하겠습니다 옆디 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 권은비 씨 라디오 듣고 있어요. 제 맘이죠. 김혜숙 씨가 옆뒤 저는 오늘 종묘 산책하고 왔습니다. 외국인들도 오고 혼자 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무 향이 참 좋던데 가을엔 고궁 좀 많이 걸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갑자기 또 조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질지도 모르거든요. 네, 고궁 산책 너무 좋죠. 그냥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의 한국의 그 아름다운 선들이 그런 마음을 좀 네,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뾰루퉁해져 있고 모관한 마음들을 이렇게 좀 뭔가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연한 선들이 좀 깎아준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면 가끔 고궁도 그렇고 상관없이 종교랑 상관없이 가끔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절 같은 데도 좀 가고 그렇습니다. 그냥 기분 좋잖아요. 왠지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김선미 씨 반갑습니다. 정현님, 저녁 먹고 설거지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아침부터 쉬지 않고 움직인 바쁜 하루였네요. 몸살 올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 이럴 때 잘 챙기셔야 되는데. 설거지는 뭐 내일 하시죠. 설거지는 저는 설거지가 제일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설거지. 생각만 해도 진저리 잔데요. 아, 설거지가 왜 이렇게 싫은 걸까요? 네. 그때 하면 참 그냥 기분이 좋은데 자꾸만 설거지는 좀 미루게 돼요. 자, 2부 마칠 시간인데 2부 끝곡은 맥플라이입니다. 네, 아닌가요? 네, 그쵸? All About You. 네, 듣고 올게요. 맥플라이 All About You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게 2부 마치는 곡이 아니었네요. 한 곡 더 있습니다. 김채리 씨가 옆뒤 2시간 늦게 만나니까 뭔가 이 시간이 옆뒤 목소리랑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요? 저 아직 감기가 다 안 돌아와서 앞으로 더 괜찮아질 목소리 기대해 주시고요. 이거보다 더 괜찮아요. 네. 지금은 한 40% 정도거든요. 제 목소리에. 그래요. 오늘 뭐 자꾸 제가 약간 너스레를 좀 떠는 것 같아서. 네. 2부 끝곡은 윤상입니다. 이사를 준비했거든요. 네, 여러분 저 오늘 이사했어요.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부 가져가기 널 떠올리면 나게 되는 위험한 상상 밟아서 날아갈게 너에게 지금 당장 그러니까 너는 보내지 마 애매한 답정 넌 답정이 가끔 똑같이란 말투 살면서 만났었던 남편의 작품 Been ever doubt me 난 맞아 사랑꾼 너만 보인다니까 내 말을 들어줘 볼륨을 높게 올려 Turn it up, turn it up now 아무것도 안 들려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네, 3부 문 열었고요. 함께 듣고 오신 노래는 Electric Light Orchestra ELO의 Midnight Blue였습니다. 자, 잠시 문화선물 안내해드릴게요. 10월 21일 토요일 저녁 6시입니다. 파주 달 출판사에서 열리는 제주소년 북콘서트 소년 잘 지내 모두 모여라 내 친구들아.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을 초대하거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도중에 문자나 고릴라 혹은 홈페이지 상품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매주 월요일을 책임질 코너입니다. 코너 제목부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옆뒤 위주로 갑시다. 네, 함께 할 텐데요. 원래 사실 라디오는 주인공이 청취자 여러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네, 월요일 이 시간만큼은 그냥 좀 제 위주로 가는 거 어떨까 싶어서 되게 이적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자, 과연 뭘 하면서 제 마음대로 코너를 휘두르게 될지 사실 저도 아직 몰라요. 자, 여러분도 도대체 뭐 하는지 지켜나보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그대의 밤 DJ라는 자리를 차지한 정엽의 우격다짐 선택쇼가 시작됩니다. 선물을 둘러싼 음모와 배신 그리고 권력의 대서사시 옆뒤 위주로 갑시다 좀. 음악을 굉장히 장엄하게 깔아주셨어요. 자, 매주 월요일은 그냥 제 마음대로 뭐든 하는 코너입니다. 제목을 네,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옆뒤 위주로 갑시다로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은 개편 첫날이니만큼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좀 라디오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처음 그 첫 방송에는 보통 이런 거 하지 뭐 이렇게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를 들으셨으면 아실 테지만 요즘은 청취자 여러분의 애칭을 꼭 정하는 게 네, 트렌드죠. 여러분이 저를 옆디라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더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애칭이 하나 있으면 네,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6시에 LP카페 할 때 결국엔 정하진 않았고요.
그 가끔씩 아뭐 카페니까 단골 오셨네요. 우리 단골 손님이라는 제가 그런 수식을 했었는데 뭐 결국 정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번에 그대의 밤에서는 한번 여러분들을 부르는 애칭. 아, 뭐 좋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스윗하지 않나요? 네. 자, 프로그램 제목이 그대의 밤이니까 뭐 그대들. 네. 그래서 느끼한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요그전 시간 할 때도 사실 클로징이 사랑해엽이었는데 늘 언제나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뭐 사랑해엽이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일부러 되게 빨리 네 사랑해엽 네 이렇게 했거든요. 나름 계산해가지고 좀 느리게 하면 네. 너무 느끼하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기름기를 뺀 담백한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니 모르겠어요. 뭐 그대들도 사실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 부르는 뉘앙스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그대들 뭐 이렇게 하면 또 다르고 그대들 뭐 이렇게 하면 또 다르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대의 밤 청취자의 애칭 후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우면 지상열의 열렬이들, 네, 김영철의 파워 FM의 철가루들처럼 철가루들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대만 정엽입니다. 청취자만을 위한 애칭은 뭘로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아이디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듣자마자 그대만 정엽입니다가 떠오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문자번호 샵 #1035 위로 문자입니다.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옆뒤 위주로 가는 코너이니만큼, 네, 제 위주로 가는 코너이니만큼 최종 선택은 누가 뭐래든 제가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애칭 후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노래 들어야겠죠.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센스, 네, 재치를 엿볼 수 있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 아시죠? 네, 보아의 노래입니다. My Name. 네, 듣고 올게요. 보아의 My Name 듣고 오셨습니다.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애칭을 네, 스스로 네, 지어주시는 시간, 네, 여러분들의 애칭을 정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코너는 네, 뭐였죠? 옆뒤 위주로 갑시다. 네.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웃었어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김재영 씨가 애칭 밤송이 어때요? 너무 귀엽죠? 네, 밤송이 네, 귀엽다. 밤송이. 박혜영 씨가 옆구리 어떨까요? 옆구리들. 이거 학창 시절의 별명이었어요. 네, 별명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는 참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지었었죠. 옆구리. 옆구리도 괜찮은데요? 박선숙 씨가 밤이니까 밤토리들. 아,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하는 네, 그런 지점이 약간 객관화하면서 3인칭으로 한번 스스로를 칭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저 밤송인데요, 밤토리인데요, 옆구리인데요, 뭐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네, 칭해야 될 때를 생각하면서 그걸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네. 가끔은 너무 좀 힘든 네, 애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영미 씨가 엽대요. 네. 엽대요. 네. 엽대요. 네. 요건 거죠? 네. 영미 씨 알겠습니다. 서해남 씨 밤밤이들. 네. 밤밤이들. 밤밤. 뱀뱀. 네. 밤밤이들. 네. 괜찮고요. 약간 방금 저 약간 지상렬 씨 같지 않았나요? 밤밤이들. 6863님은 우리 여보들 어때요? 엽오들. 네, 여보들. 여보들 같이 들리게. 으악 닭살 하셨는데. 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네, 직접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보들. 네. 뭐 이렇게 의미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3287님이
엽땡이들. 네. 땡. 네. 요건 땡이고. 김민수 씨가 옆디와 옆집 사람들 어때요? 네, 옆집 사람들. 아, 뭔가 이렇게 좀 가까우면서도 조금 먼 느낌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사실 가족 간의 대화도 줄어든 상황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냥 계속 모르고 싶으신 거죠? 네. 옆집 사람들. 네, 좋습니다. 박종옥 씨, 그대의 밤이니까 밤비, 아기 사슴 밤비. 네. 아니, 본인이 되고 싶은 거 말고요. 네. 왜 밤비예요? 네. 그대의 밤이니까 밤비. 아, 귀엽다. 이거 밤비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 제 나이 때 청취자분 남자인데 안녕하세요. 저 밤비 뭐. 정혜비입니다. 이러면 네. 옆에서 혼날 수도 있어요. 네, 친구들한테. 안직환 씨 반갑습니다. 엽떡이들. 네, 엽디에게 떡하니 붙어있는 열정의 청취자를 줄여서 엽떡이들. 네. 요거는 이 모 브랜드의 광고가 될 수 있어서 아니면 뭐 저희 뭐 협찬사로 들어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엽떡이들. 박현숙 씨, 엽디와 엽록소들, 크크크크크크, 네, 정확히 여덟 개를 크를 붙여주신 본인도, 네, 현숙 씨, 네, 현숙 씨가 생각해도 웃기죠, 네, 엽록소들, 네, 하는란 씨, 엽디가 달달한 밤을 만들어 주시니까 단밤이들이요, 단밤이들, 단밤이들, 네, 괜찮네요. 박현희 씨가 엽디와 엽디를 총총 따르는 이들 합쳐서 엽총이들. 네. 아니 이게 엽은 뭐 이렇게 뭐 붙이기가 좀 약간 좀 약간 좀 약간 얄궂은 느낌 조금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엽디긴 하지만.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거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다 생각해서 보내주시니까 네, 참 살갑게 느껴지고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아직까지는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뭐 유레카 네, 이런 게 외쳐지는 애칭은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또 이게 또 계속 입에서 이렇게 계속 좀 되뇌이다 보면 붙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좀 노래 듣는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던 것, 또 새롭게 올라오는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미 와인하우스, You Know I'm No Good 듣고 올게요. 에이미 와인하우스, You Know I'm No Good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애칭을 네, 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네, 옆디 위주로 네, 가는 시간입니다. 1538님께서 옆디와 늘 함께하는 엽차기들. 네. 네. 아주 에너지가 넘치네요. 네, 엽차기들. 네. 네. 다른 데서 발차기 하시고요. 4907님은 엽전이들 어때요? 옛날 느낌이 들어서 정감 가는 것 같은데. 크크 하셨네. 엽전이들. 예전에 네, DJ 할 때 한번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아, 좀 네. 엽전. 네. 약간 상평통보 이런 느낌인가요? 네. 너무 옛날로 가는 것 같아요. 정소희 씨가 엽디와 달다리들 홈페이지 엽디 사진 옆에 달이 딱 떠 있어서요 하셨는데 달다리들 네, 달다리들 뭐 괜찮네요. 8246님께서는 전 사극 톤으로 가볼게요. 엽디와 여봐라. 네, 여봐라. 여봐라 괜히 괜찮네. 제가 가끔 이렇게 사극 웃음소리 이렇게 가끔 잘 내거든요. 네. 그거를 같이 한번 붙여주면 되겠네. 여봐라.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죄송해요. 술자리에서 하는 건데. 여봐라. 여봐라. 네. 약간 이거 봐라. 네. 약간 괜찮아요. 여봐라. 한번 적어놓을게요. 여봐라. 네. 보호사구님, 정협의 정, 그리고 청취자들이 어려 보이니까 어리를 붙여서 정어리들 어때요? 네. 야, 진짜
예, 네, 그래요. 통조림 느낀다고 좋습니다. 굉장히 유통기한이 길 것 같아요. 조우미 씨는 엽디와 배러들 나띵베러에서 가져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뭐다 같이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이름 짓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좋은 거 재밌잖아요. 네.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만을 위한 애칭. 네. 제가 조금 더, 네, 고민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뭐 첫날이니까 너무 첫날 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뭔가 그렇잖아요. 네. 뭔가 약간 좀 묵혀두고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더 뭔가 이렇게 진한 풍미가 나는 그런 이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이름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나거든요. 저는 이렇게 쉽게 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네, 더 친해지고 가까워질 일만 남았으니까요. 이번에는 이런 사연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예전부터 정엽의 LP 카페로 함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와서 저와 만나신 분들도, 네, 분명 있으시겠죠. 자, 지금 어떤 분들이 그대의 밤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의 간단한 자기소개랑 함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저는 뭐 애 셋 맘입니다. 이 시간에는 남편이 육아 담당이라 하루 중 유일하게 쉬면서 라디오 듣는 게 낙이에요. 정엽 씨 꿀보이스로 저의 휴식 시간을 가득 채워주세요. 선우정아 뒹굴뒹굴 신청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분식집 운영하는 40대 남자입니다. 마감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예전에 정엽 씨 따라하면서 마이크 좀 돌렸었는데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정엽 Nothing Better 신청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을 더 알 수 있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중에서, 네, 저의 선택을 받은 몇 분의, 네, 신청곡도 들려드리고 선물로 편의점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받는 것보다, 네,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많이 나눠드린다 그러니까 좋네요. 자, 혹시 저의 선택을 받으시려고 살짝의 아부를 첨가하시는 거, 아, 이런 거는요 굉장히 환영합니다. 네, 많이 해주시고요. 자, 문자번호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게 보내주시고요. 자, 노래 같이 들을까요? 김종국입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Baby, don't you ever cry. 김종국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여러분들의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네, 6491님께서 정확히 잘, 네,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임신 20주차의 단체급식 영양사입니다. 요즘 입덧에 일하느라 힘들지만 그대의 밤에서 다시 옆뒤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아이유의 반편지 신청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6491님. 네, 참 잘했어요. 자, 아유, 입덧 중에 일하시느라고, 네, 진짜 힘드시겠네요. 힘내세요. 조정은 씨는 저는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채널 듣는데 정엽님 오신다는 소식에 후닥, 네, 이곳에 안착해 봅니다. 옆뒤가 너무 좋거든요. 신청곡 일기예보 좋아 좋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네, 아, 정은 씨,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정은 씨가 좋아요. 네. 0880님은 저는 약국에서 일합니다. 퇴근하면서 LP카페 듣는 청취자였어요. 네, 이젠 퇴근 후 집에서 옆뒤 목소리 듣게 돼서 더 좋네요. 신청곡은 에피톤 프로젝트 첫사랑입니다 하셨어요. 네, 저 항상 약국 가면은 언제부턴가
어떤 게또 몸에 좋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요즘 뭐가 그렇게 괜찮아요? 네. 그것도 좀 추천해 주시죠. 자,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올게요. 아이유 반편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네, 자기소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8703님께서 옆뒤 오늘 아내 셋째 출산일이라서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 병원에서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네, 조금 전에 사실 아이유의 반편지도 그냥 옆뒤 위주로 갑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곡을 마음대로 하는 건데요. 네, 아까 이렇게 입 떳하고 계시면서 일하신다고 그래서 네, 거기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어울리기도 하고 네, 반편지를 네, 띄워드렸는데 또 약간 비슷합니다. 네. 아내가 순산할 수 있도록 옆디님이 아내에게 응원과 함께 신청곡 들려주세요. 소녀시대 힘내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네, 87003님. 네. 아무쪼록 네, 아내 되시는 분께서 네, 그냥 부디 건강하게만 네, 순산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와 네, 아내 뭐 모두가요. 8186님께서는 전주에서 의류점을 하고 있는 60대 옆디 팬입니다. 이제 가게 문 닫으려고 준비하면서 옆디와 끝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장사가 안 돼서 추운 요즘 옆디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네, 아 근데 그래요. 8186님, 우리가 사실 다른 게 위로가 아니라 네, 8186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요즘 다 잘 안 돼요. 다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네. 마음 가지시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으니까요. 네.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분명 아주 뻔한 이야기지만 네. 좋은 시기가 분명 온다고 그런 즐거운 설레는 상상하는 거죠. 뭐 그런 상상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될 거니까요. 혜연 씨가 워킹맘 직딩이에요. 8시부터는 자유시간인데 옆디 라디오는 오늘 처음 듣네요. 목소리도 편안하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하시고 재밌기도 하고 앞으로 쭉 들어야겠습니다. 옆디 왜 이제야 이 시간에 오셨어요? 정엽 왜 이제야 왔니? 신청해요 하셨는데 제가 원래 네, 지금 이 시간에 옆디 위주로 갑시다. 네, 세 곡의 신청곡 중 제가 선택한 한 곡은요. 원래는 제가 제 노래 신청하면은 네, 절대 안 틀거든요. 근데 제 위주로 가는 거니까 요즘 저작권료가 좀 약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제야 왔니로 제 위주니까요. 제 맘이에요. 정엽입니다. 왜 이제야 왔니. 의외로 민망하네. 네. 근데 노래 좋아요. 네. 들어주세요. 왜 이제야 왔니. 조금은 늦은데 이제야 만났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첫 방송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마칠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이선우 씨가 옆뒤 선택이 시원시원하네요. 강단 있는 남자. 네. 신정원 씨, 옆뒤 위주로 휘둘리는 것도 재밌네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이상우 씨는 첫방인 듯 첫방 같지 않은 여유로운 첫방 즐겁게 들었습니다 하셨는데, 아 근데 저 사실 예전에는 진짜 긴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 사실 내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되게 처음 방송하는 것처럼 그런 척은 했지만 제가 입술에 계속 침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네.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니까 뭔가 예전에는 그냥 겁 없이 용기가 있었다면 지금 뭐 노파심, 조바심, 네. 뭔가 더 알아가니까 네, 두려워지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 고소공포증까지. 네. 네, 여유 있는 척했지만 사실 오늘 처음 여러분들 만나는 거라서 저 되게 긴장했나 봐요.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마치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네, 살갑게 그냥 참 배려 있는 메시지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오늘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아, 마치는 곡 끝곡은 맥스웰의 Whenever, Wherever, Whatever 준비했는데요. 자, 내일은 솔비 씨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라는 새로운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주변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시원하게 나누는 화요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네. 아직 여러분들의 애칭은 정하지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냥 네. 사랑해요. 에러, 에러, 에러.